그래,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거북점에 위치한 웨이브 파크리움 모델하우스 현장에 나왔습니다. 웨이브 파크리움은 현재 분양이 70% 이상이 됐는데 그 이유는 가격이 되게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갖다 이렇게 찾아보면은 수자원 공사에서 원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시행가 받았고 시행과 시공을 갖다 동시에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축 비용이 싸기 때문에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아, 위치를 갖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웨이브 파크리움입니다. 그리고 앞에가 스트리트몰이기 때문에 내년에 준공이 나가지고 입주하게 되면은 아마 그 거북점에서는 아마 가장 일찍 아니면은 최소한 빠르게 입주를 갖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더 정확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시와 멀티 테크노밸리인데 그 중에서도 여기 거북섬에 여기에 있습니다. 위치가. 그리고 수도권 제2 순환 고속도로가 이제 예정인데 이게 교통되면은 아마 교통면에서도 아마 혁신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견본주택을 보러 가시겠습니다. 박 대표님 여기 한 B타입이라고 한번 보여주시고요. 웨이브 파크리움의 B타입입니다. 복층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딱 들어오면은 굉장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청고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풀옵션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옷장입니다. 옷장이고 여기 옆에도 옷장인데 여기 옷장은 좀 약간 깊숙합니다. 아, 저기 팬트리라고 봐도 뭐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구성해 놨고요. 그리고 이제 박 대표님 저기서 아니요, 이게 이제 냉장고고요. 밑에 있는 게 이제 냉동실입니다. 여기 그 드럼 세탁기고요. 여기 주방을 갖다 완전히 빌트인으로 최신식으로 이렇게 한샘으로 설계해 놨습니다. 그리고 복층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대표님 여기 화장실 한번 더 붙여주시고 화장실 한번 보여주시고요. 여기 해바라기 샤워기도 있고요. 막 호텔만큼 깨끗하고 깔끔하게 형성이 났습니다. 예, 그리고 신발장이고요. 아, 이제 박 대표님 나를 비춰주세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예, 그 웨이브 파크리움, 거북섬에 있는 웨이브 파크리움은 지금 분양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고요. 5월달에, 그러니까 지금이 5월달이거든요. 오늘이 그러니까 2021년 5월 8일 어버이날이네요. 오늘, 그러니까 여기 웨이브, 여기 거북섬에는 지금 인공 서핑장이 5월달에 지금 개장을 갖다 앞두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이제 거북섬이 되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예, 이때, 웨이브 파크리움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이제 바로 이제 입주가 된다고 하니까 빠른 전화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